공부 열심히 해서, 이, 뭐, 큰 거 하나, 나는 이 고무장갑, 이 비닐장갑이 들어가더라 는구나, 손에. 그래, 그래야, 이렇게, 그래갖고도, 이렇게, 손 비어잉? 네. 손 비면? 야, 여기도 이제, 동성애라 고춧가루 있나 봐. 손을 좀 털어볼게요. 털어보는 거 저거 내보려고. 아따 매운 내라네. 네, 좀 매워요. 어디, 파, 어디가 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뜯어야지. 바늘 넣어갖고 있다, 저식에. 지가 작은데? 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예, 오늘은 김치하고 양파, 파를 넣은 두루치기.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옛날에 또 어떻게 가니 이 생각이 나. 옛날에 네가 저 거시기 고추에다가 이렇게 마늘 이렇게 탁 올려갖고 먹었잖아. 기억을 해야지. 한번 일단 고기부터 먹고 일단. 옛날 생각. 이 고기. 삼겹살이랑. 하나만 올려요? 아, 형은 채식으로 먹었구나. 파 하나. 야들야들 좋네. 깨져가 나. 짱이었게. 배추에다가 이러고 딱 해서. 그 거시기에 보면 자꾸 큰형님 그 배추에다 좀 먹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양파 넣고 마늘 여기다 좀 부숴라. 마늘하고 고추를. 아우야 여기다 부수면 되잖아. 그 생각을 하면 여기다 딱 이제 3분 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야 이거 좋네.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시그니처 된장이 필요해. 와, 이렇게 한입 하실래? 그, 요즘 안 나오더만. 누워. 그 있어, 한입 하실래? 그 사람 안 나와. 왜? 나쁜 짓 많이 해서. 자, 한입 하시죠. 진짜 맛있게 샀습니다. 아, 외국 사람? 아. 머리도 뭐 발랐냐? 오늘 머리 힘 좀 졌는데? 어때? 새신랑 돼가는 것 같네? 나도 만원짜리 하나 들어와. 그럼 만원짜리가 아니잖아. 시퍼런 게 만원짜리지. 5만원짜리. 4만원 것을 넣어? 하여튼 센스쟁이다니까. 배추잎사? 말 되네. 넌 개그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다행히. 알아들어, 형 내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잖아. 없어, 없어. 그래? 그래. 근데 재미가 별로 없어서 하도 많이 듣는데. 재미가 없다고? 내꺼, 내 쪽에 있는 백지 중에, 그 새 시퍼런 거, 노란 것이 섞였어. 하,
갖다 매운 데다가 이거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성조림 된장을 안 줘도 되냐? 아니야 돼. 하게 이런 된장에 고기를 하나 더 넣으면 세 개를 넣어요 형은? 네 개. 고기 두 개, 양파 두 개, 대파 넣었어 안 넣었어 형? 이렇게 많이도 먹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 이렇게 막 넣는데 맛있을 거면 어떨까요? 고추 반을 넣어. 아, 나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처음 보니까 진짜 새신랑 같네. 안 그냐? 뭘 봐봐. 고추 두 개, 마늘 두 개, 양파, 김치, 파, 고기는 듬뿍. 그 예전에 보면 1박 2일 그 강호동이랑 이렇게 이수근이랑 그렇게 나왔을 때 그 한입 찬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온가 모르겠어요. 한입 찬스. 아우 매워. 아 마늘이 매운 건가? 아 맛있어. 아니 이거 야도 매워 아니라 이번은 김치 양파 좀 더 올리고 나는 하나도 안 넣어 근데 오늘 그냥 빨간색 입었어. 하루 겨울에 우중충한 색만. 왜 겨울옷은 다 시꺼먼 색만 나오는 거야? 시꺼먼 색만 있는 거야. 왜 시꺼먼 색만 있냐고? 아니, 여기 눈 오면 전부 다 온 세상이 하얀색이니, 하얀색이니까 검은색을, 검은색을 해줘야 여기 또 사람인지 어쩐지 알지. 그래서 검은색 한 거 아닌가? 형님, 성추리는 너는, 아따, 머리가 좋네. 고기는 몇 개씩 올려야 돼. 아따, 엄청 맵네. 매워. 야,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밥 비벼 먹어야 되나? 와, 고기를 더 올려야겠네. 아유.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할 것 없이 양. 어? 쌈장이 떨어졌는데 알을 넣었어. 맵네요. 어? 밥하고 먹어야겠구만. 와, 입안 가득 넣고 씹는 이거. 파를 하나, 대파. 너 이제 나이가 50이 넘더니 밭에 갔구나. 뭐. 상추쌈 하나 집어넣는데 그렇게 달달달 떨면서 집어넣냐? 떨었어? 떨었어, 많이 떨었어. 전달이야.
비계 달린 걸 먹어야 되는데 원래 난 비계 달린 거 비계 달린 거하고 안 달린 거하고 같이 와가지고 안 달린 거 너희들 오래 살으라고 그거 먹고 나는 비계 달린 거 엄마 그들하고 비계 달린 거 먹지 말아라 오래 살라고 하다 비닐하우스도 햇빛 안 뜨는 게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음식은 적당히 적당히 양껏 뒤집어야 없네 여기 옛날에 여기서 보면 서당매가 보이잖아 서당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어렸을 때 거기가 고목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었어 고목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 수도 상수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 막. 내려오는 전설이니까 그런 건 아니 근데,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대야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팔아서 하자 했대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게 보니까 그 철학관에 가서 갔나 전물 보시는 분한테 봤나 봤는데 저 나무를 비면 젊은 사람이 죽고 안 비면 만약에 안 비면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대요 그게 전부 동네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비라고 했대요 비어 비어 그걸로 공사는 했는데 그 뒤로부터 젊은 사람이 많이 돌아갔다고 왜 돌아가셨는가 그건 알 수가 없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근데 네. 근데 많이 돌아가셨어 젊으신 분들이 파도 하나 올라 갈만한 게 가깝지 뭐 꼭 그거 해서 그러겠어 만약에 저 길이 반 정도면은 저 학교까지 그냥 쭉 일자로 보일 거거든요. 양파도 잘 익었네. 요새 아니야, 요새. 지장님 요새. 밥 이제. 밥 비벼? 응. 야, 고기가 이런 고기가 맛있어. 나무 있어, 나무 저거. 나무 주걱. 응. 불 켜야지 형 어? 꺼졌는데? 응? 어떻게 여기다 김을 넣었죠? 김 안 넣어도 되잖아 김 넣고 김 싸 싸서도 먹고 그냥 먹고 어? 김 안 넣어도 돼? 그 옆에 있잖아 자, 지금 넣으려면 더 참기름도 넣어요? 어 가위 좀 그러면 그럼 참기름도 넣으면 계란도 넣어야 해요? 아니
됐어. 오케이, 됐어, 아주. 아이고. 가위 좀, 가위 좀 크면 좋으면 안 돼? 됐어. 임실 시장에 가서 사온 김. 잘 많이 구워온 김. 빨리빨리 이 사람은 생을 다 넘어가고 있어. 형은 뒤집어, 너 살짝. 에이, 타버리니. 그거 쓰리였구만. 이렇게 죽는 데 가면. 됐어, 됐어, 그만해. 아유. 6장이야. 이게 10장. 15장. 어? 15장인가? 그 아줌마 마며. 이따 아줌마 마 아니야. 아줌마 마. 그만 떨어져서 싸먹기 그냥 간다면 떨어져. 이건 뜨거워. 20장. 이거는 20장. 삼촌 멀었어. 해넘어가도 계속 찍어야 돼.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밥이라도 안 그릇 거실래요? 다 퍼드려. 삼촌? 이게 밥이야? 예. 네. 퍼드려. 먹어보면 맛있 있을 거예요. 한 숟가락만 해, 한 숟가락만. 자, 한 숟가락이에요. 응. 한 번도 못쳐봤다니까, 이만큼. 됐어. 맛있는 해라네. 됐어? 그런 걸 좀. 응? 됐어? 줄 거요. 나 자 먹어. 여기서 먹어. 우리는 거기서 먹어. 김 다 싸서 먹어. 부끄럽죠. 야, 이 고기를 갖다 이렇게 또 싸봐요 김. 아 밥이 약간. 자, 대인발. 아이, 맛있네. 매콤하니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먹으면 살로 가나 봐요. 다 살로 가는 거지 뭐 있어. 아까는 안 짰었는데.
확실히 햇빛이 중요해요, 형. 햇빛 있는가 없는가 겨울에는 겨울에는 햇볕을 많이 쐬야 소고기 한 것씩 먹은 거야. 그만큼 햇볕이 좋다는 거야. 햇볕에 왜 소고기를 또 비유했지? 그게 소고기 먹고 왔나 봐요. 이게 그만큼 좋다고 햇빛이 겨울에 햇빛을 쬐면 나랑 좀 많이 줘 됐다. 아닌데 건배 한잔 하려고 했는데 뭘 감시탐시 컵에다가 드려야지. 아 얘도 그냥 줘. 내가 먹었잖아. 아, 이거 잘 먹다. 아, 와, 이 맘에 잘 먹네. 자, 오늘도 동생들하고 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두루치기. 야, 정말 겨울에 이 겨울에 아 진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 넉넉한 일만 있으시길. 뭔 소리야.